안녕하세요. 자동차 블로그 굿맨입니다. 오늘은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가 타시던 캐딜락 CTS 2012년식 12년 08월에 출고했고요. 18년이니까 이제 만 6년 정도 되었고 키로수는 10만 정도 되었으며 3.0 럭셔리 버전입니다. CTS는 그 당시 CTS 요 2세대죠? 3세대인가? 아니, 아무튼 이 모델은 3.0과 3.6 모델이 있었고요. 3.0 모델은 럭셔리와 퍼포먼스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퍼포먼스 모델과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 더 상위 트림이었고요. 얘는 럭셔리 트림입니다. 검정색이고 무사고 입니다. 휠은 그 주차 기스 같은 게 좀 많았어서 도색을 고스트 크롬 색상으로 거의 금액은 한 5-60 정도 들었었나요? 아무튼 그 정도 들어서 고스트 크롬 색상으로 도색을 한 상태이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. 저 V 엠블럼은 CTS V에 들어가는 정품 엠블럼인데 지금은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하나에 18만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총 3개를 주문했었거든요. 뒤에 하나, 오른쪽 핸드 하나, 좌측 핸드 하나 이렇게 총 3개를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펜더와 도어는 지금 보면은 기스가 살짝씩 있고요. 요런데 있고 이거 교환한 흔적은 전혀 교환을 한 적이 없고요. 여기까지도 교환을 한 적이 없고 요 앞범퍼만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교환을 했습니다. 그건 이제 보험 이력을 조회해 보면 나오고요. 왜 교환을 했었냐면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설악산입니다. 예. 여기가 설악산이라 보시다시피 그 야생동물이 많아서 밤에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저 길을 가다 보면 저 길 있죠, 저기. 그냥 와서 들이박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여기 아무튼 이쪽 한 판은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그릴에 여기 월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. 그게 어쨌든 그런 상태이고요.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금호 솔루스 TA3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키는 이런 키가 두 가지가 있고요. 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 원격 시동이 정품 키입니다. 두 개 보유하고 있고 원격 시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원격 시동이 됩니다. 자,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실내고요. GMD 디퓨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 키는 아쉽게도 스타트 버튼 키가 아닙니다. 그래서 키를 이렇게 꼽아서
그리고 캐딜락에 요 락폴딩 기능도 원래 없거든요. 그 시동을 끄면 접히고 시동을 키면 펼치고. 네, 저거는 제가 그 업체에 이제 연락해서 튜닝을 한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PR&D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원래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, 아무 불도. 네, 이거 역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장착이 아니라 그 안에 LED를 심었어요. 여기 곳곳에 카본 이렇게 트림이 들어가 있고요. 소음은 지금 들리다시피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, 키로수는 볼트 게이지 한번 볼까요? 15볼트로 아주 정상이고요. 키로수는 여기 있습니다. 10,862. 예. 모든 기능은 다 정상 작동되고요. 후방 카메라가 조금 많이 흐릿해졌어요. 후방 카메라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시트의 상태는 6년 동안 10만 키로를 탔기 때문에 1년에 2만 정도라서 그렇게 많은 키로수를 운행한 건 아니라, 또 중간에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을 때가 있어서 운행을 안 한 적도 있고, 그래서 키로수 뭐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리막 코팅도 세 번씩이나 했었던 차량이고요. 라든지 뭐 테일 램프나 앞에 헤드라이트나 다 정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썬팅은 전면은 썬팅이 안 되어 있고요. 측면만 후측면만 되어 있으며 선루프는 아쉽게도 없습니다. 럭셔리 모델에서. 그리고 블랙박스는 아이트로닉스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골드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. 투채널이고.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냐면요, 그 벤츠에서 사용하는 그 완전 그 전방 감지기랑 후방 감지기, 여기 앞에랑 뒤에 하나씩 달려있는 그거 있잖아요, 그런 전방 감지기인데 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전방, 그러니까 이게 좀 차체가 많이 낮아서 작동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사용을 안 해서. 그리고 HUD도 10 얼마짜리를 달아놨긴 했는데 이거는 작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불 잘 들어오네요. 네, 그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
굿맨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엔진오일 갈았던 내용이나 튜닝했던 내용, 뭐 타이어 그런 관리했던 내용들 다 굿맨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아,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캐딜락 CT6를 판매하시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CT6는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.